출발했습니다. 퍼스트 A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이재혁 선수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자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.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. 그냥 쭉 갑니다. 같이 날아갑니다. 이게 송영진 선수와 양민규 선수가 동시에 떨어졌을 때 누가 더 좋으냐 이걸 생각해보면은 사실 락스 입장에서 저는 썩 좋을 게 없다라고 봅니다. 어찌됐든 양민규 선수가 주요 역할을 맡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사실 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던 게 양민규 선수거든요. 자 반대로 근데 이거 다른데요. 임재원이 나가는 건 좀 다르죠. 퍼스트 A 이거는 데미지가 되게 세게 들어갔어요. 네. 네. 저기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2, 3, 4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포지션이었는데 특히나 지금 약간 한승철 선수가 실수가 있긴 했는데 이재혁 선수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거든요. 저기 날아가는 거는 쉽지 않은 장면이었는데요. 저는 김은태 선수의 포스에 약간 눌린 것이 아닌가. 네. 김은태 선수와 약간 사고가 날까봐 컨트롤을 좀 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순위 자체는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고 유관영 선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본기가 꽤 좋은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런데 좀 시즌을 쉬다 보니까 약간 적응을 못하는 게 있었거든요.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원투로 달리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1위와 32위거든요. 그만큼 격차가 있지만 유관영 선수가 오늘만큼은 버텨줘야죠. 근데 약간의 네. 순위 중간에 그렇죠. 변동이 있는데요. 이게 유관영 선수는 역전할 필요 없는 게 혹시 7, 8만 될 수도 있거든요. 지금 이러면은 이거 원투만 안 주면 되는 상황이에요. 유관영 선수는 우선 2등에서 버텨주고 그 다음 순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게 급해졌어요. 이게 그리고 김응태와 유관영 선수를 봐야겠는데요. 역전이 되는지를 일단 이거 이재혁, 유관영, 김응태 여기 말죠. 없을 것 아니야. 김응태가 들어와요. 원투네요.